보시는 것은 자동차의 속도미터를 검사하는 속도계 테스터기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롤러가 있는데 본 테스터 옆 벽면에는 보시는 것처럼 에어 밸브가 있습니다. 이 밸브를 열어주게 되면 이와 같이 롤러 사이에 있는 리프트가 가운데로 내려가고 다시 잠가주게 되면 이와 같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원 스위치를 켜고 밸브를 열어서 이와 같이 롤러에 바퀴가 얹혀지도록 합니다. 다음은 시동을 걸어서 자동차의 계기판이 40km/h가 되도록 엑셀에다 페달을 밟았을 때에 이때의 테스터기에서의 계기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테스터기에서 정으로 15, 부로 10%인 합격권 내에 들어오는지를 검사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자동차의 속도계와 테스트의 계기 수치가 일치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시험을 마치고 나면 전원 스위치를 끄고 에어밸브를 닫아서 리프트를 상승시켜 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동차의 속도미터 테스터를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